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좌우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냐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예수님 일생 동안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마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기적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다투고 큰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달리 전날 밤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 열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무기력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여두순복음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는 회원교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교회 교인 4분지 1이 다 대학생이랍니다. 야, 교회 4분의 1이 다 대학생이라니 대단하구나. 전 교인 수가 800명인데 대학생이 200명이 넘어요. 아, 여도교회가 그렇게 큰데 대학생 숫자는 물론 훨씬 더 많지만 4분의 1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대학생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몇 주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그 교회에 대학부를 졸업하고
청년회장으로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박성수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대 건축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보니까 이랜드 그룹 회장이 됐더라고요. 아, 네, 이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붕했습니까? 대학생이 붕했습니까? 하니까 아, 우리 교회 대학부 지도 교사 담당 목사님이 계신데 제자 훈련한다는 거예요. 아,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옥한흠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되셔서 사랑의 교회를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키는 귀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교제도 받고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저한테는 아직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때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저한테 이 형제 내가 근데 하나 의문 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성경 말씀 갖고 제자 훈련하고 공부를 하고 매주일 모여서 말씀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데 한번 시험에 들면 슬럼프에 오랫동안 빠져있었고 회복되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번 시험 들면 몇 달씩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낙심하고 있는데 가만히 숨어오게 보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또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경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오래 회복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구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경 충만 받아갖고 시험에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박성수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얘기가 늘 기억이 납니다. 순복음교회들은 시험에 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우리 장로교회는 참은 시험에 들어도 오래 회복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 차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말씀 전하시고 우리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장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성경 퀴즈를 했어요. 그 전주에 다음 주에 성경 퀴즈를 어디를 낸다 하고 예상 문제를 어디서 낼 거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다니엘서라고 하면 다니엘서 일주일에 달달달달 읽어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성경 퀴즈 끝나고 하면 상금을 줬거든요. 그 상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형님하고 저하고 지금 케냐에 가 있는 선교사 동생하고 셋이 앉아 있는데 자 묻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형님은 손 번쩍번쩍 두면 늘 다 맞추고 저는 절반 맞추고 마지막 동생 손만 번쩍번쩍 두면 하나도 못 맞추고 그래도 끝나고 나면 상금은 다 똑같이 줬어요. 다 하나씩. 그 당시 거북선인 50판짜리 나이 많이 드신 분 아시죠? 그다음 제일 큰 돈이 우리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은 이승만 대통령은 100원짜리 50원짜리 한 선물을 주면 그 상금 받아서 뛰쳐나가가지고 이만한 알사탕을 50원이면 8개를 줬어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하나씩 녹여먹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제가 어릴 때 장로교 본산인 충현교회 그때 충현교회 영락교회 양쪽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양대산맥이었는데 나중에 영락교회가 장로교 통합측이 되고 이 충현교회가 장로교 합동측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만은 그 충현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충현교회 다닐 때 늘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늘 1등을 했죠. 왜? 토요일마다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는데 또 순복음교회 왔을 때 제가 성경 퀴즈랑 퀴즈는 다 1등을 했습니다. 집에서 늘 토요일마다 공부를 해가지고 상금에 눈이 멀어서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순복음교회 왔는데 1964년 4월 달에 왔는데 아 딱 교회 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토요일마다 성경 퀴즈도 하고 성경 박사인 줄 알았는데 순복음교회니까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사도행 19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 19장에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큰 교회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12명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아볼로 선생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유대교 성경학자들이 그와 논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아 소문은 그렇게 났는데 와보니까 12명이에요. 12명. 사도 바울은 한 1000명은 모인 줄 알고 와봤더니 12명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이름만 나고 12명이 앉아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다시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안수를 안 해 안수를 하며 성령 받고 다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이 사도행 19장에 나오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교회 지역의 장로교회가 다 우뚝 섰지만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장로교회 대표되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에 대해서 듣도 보지 못했다가 순복음교회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왜? 매 시간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어른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와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라 그러죠. 부모님할 때도 성령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아 약간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늘이 기도하다가 1966년 2월 달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날로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게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 걸어 들어오셨어요.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성경에는 옛날 이야기 속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생각이 나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5분을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5분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시간을 보면 5분이 안 가요. 참 기도하고 정말 기도 오래 했다고 봤는데 또 5분도 안 가서 시간 죽었나 왜 시간 이렇게 안 가나.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이만한지 기도가 그치지 않고 나중에 눈을 떠보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예수님 생각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이구나. 왜? 예수님 생각밖에 안 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 나라에서 십자가 달라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다 가방 두고 서대문 호텔에 내리면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참 울고 나면 1시간 2시간 지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통곡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울었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울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울었어요. 고3 되고 나니까 이 우리나라 고3병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그때는 그렇게 전념해서 기도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어쨌건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5년 동안은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이 성령의 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함부로 술에 취하고 담배 중독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술 담배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이 걸어간 성전인데 그것을
내 몸에 좋지 않은 걸 자꾸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면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성령 충만 한 번 받은 것으로 다 끝난 줄 알고 멈춰버렸어요. 한 번 성령 받고 방으로 떠다다다 기도한 다음에 된 줄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다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듭니다. 낙심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자주 올라와야 되는 것은 성령 재충만 받기 위해서 자주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마다 올라와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다시 부어주셔서 주일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제가 기도원에 올라옵니다마는 제가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기도원에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흑암에서 물러가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몸도 아프고 자꾸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고 자꾸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삶은 능력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히 해지고 풍랑이 그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때때로 환난의 풍파가 다가옵니다. 문제의 풍파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건 뜯고 이러한 참수의 풍랑도 다가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문제야 잠잠하라. 그러면서 물러가라. 명령하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시끄럽다고 같이 마음이 동요되면 안 됩니다. 잠잠하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떠드는 것보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흑암의 원세는 잠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과 넘쳐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유절이 되는 1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알렐루야. 성령을 받으면요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적인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무슨 권능을 받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터.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장로교 목사님 딸이었어요. 따님이신데 우리 외할아버님이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입니다. 황해도 작년에서 자전거로 시골 일곱 군데를 교회를 세워서 자전거 타고 다녀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늘 자전거 뒤에 타고 다니시면서 우리 외할아버님 목회하시는 목회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딸이니까 귀에서 풍금도 치고 발발벗어 치는 풍금, 요즘은 뭐 풍금 없이 피아노 올겐이지만은 풍금도 치시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아버님을 도우셨는데 외할아버님은 올라가지 못하고 순교하셨고 우리 어머님의 오빠가 된 외삼촌은 올라가셔가지고 서울 부가한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천에 가셔서 교회를 두 개 더 세우신 다음에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순모교회 가서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얼마나 불이 잘 타는지 어머니 막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아침에 와서 한두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저희들 다 학교 가면 도시락 써서 학교 보내고 난 다음 그날 딱 학교 보내고 난 그 순간부터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여집사님 한 분 딱 짝을 이뤄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는데 제가 냉천동이 살았거든요. 조용히 원로 목사님이 냉천동 41번지 우리 냉천동 45번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생신에 꼭 오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딱 가면 모든 집에 교폐가 안 붙은 집은 무조건 두들겨가지고 그때는 집에 다 가정주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무조건 들어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옆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교회 예수 믿으라고 왔습니다. 아 우리 예수 합니다. 우리 불교 신자라고. 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불교가 여러분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주는 거라고. 안 나가니까 뭐 계속 예수 믿겠다 갈 때까지 한 시간 있다가 그래도 나가려도 안 나가니까 아 알았어 다음 주일 날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면 또 이름 적어놓고 또 나오고 또 다음 주가 또 두들기고 그래서 그 냉천동 현조동 홍제동 홍은동 막 일대 막 다니시면서 몸을 다니는데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베베 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물 듭니다. 누구세요? 아 지난 며칠 어저께 약속했던 약속 지키시라고 아유 오늘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또 찾아가가지고 결국 주일날마다 1부 때도 데리고 오시고 2부 때도 데리고 오시고 3부 때도 데리고 오시고 근데 조용히 모세에 다섯 번 설교하셨어요. 1, 2, 3, 4, 5부 그래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1년에 한 100명에서 150명은 다 등록을 시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얼마나 어머님이 복음 전하는 게 기쁘신지. 성령 받으면요 권능을 받는데 그런 복음 증거하는 권능을 받더라고요. 서대문 형무소 가서도 매주일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보시고 귀찮아요. 아유 저 아줌마 또 왔다. 아유, 데려보내라 데려보내라. 들어가면은 막 가서 그 감옥에 여자들 감옥에 가서 창살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김을련이라고 하는 남파 간첩 고정 간첩 이 사형 선고 받고 누워있는데 거기 가서 김을련 씨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소리 꽥 지르는데 예수 믿어야 당신이 구원 받고 천국 간다고 내가 죽을 목숨이 무슨 천국인에게 뭐가 필요가 있냐고 성경을 집어넣으니까 성경책 막 찢어고 던지고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 김을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북한에서 내려온 고정간첩인데 고정간첩이 결국은 잡혔는데 그 당시 신문에 다 나온 사람입니다. 부부 고정간첩이 잡힌 거예요. 북한동 어디서 밤마다 또 무전 치는데 무전이 치는데 어디서 친 줄 알 수 없어요. 요즘 같은 건 탑포 잡아내지만 그때는 또 무전을 치는데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군인 그 중앙정보부 경찰 3개 합동작전으로 해서 밤에 또 날 때 그 북한동 전체를 다 포위해가지고 또 나는 그 시간 딱 모든 집을 다 수색했어요. 뭔지 다 수색해서 문 뚫고 문 열고 문 안 열고 밤 넘어가고 문을 다 열어가지고 그런데 그 밤새 그 동네를 다 지르는데 아 어느 집에 가서 탁 하니까 불 끄고 이불 덮고 있는데 느낌이 있어서 이불 탁 펼치니까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정한 채비에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온 간첩도 사형당하고 이분도 사형당하고 그랬는데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악한지 그냥 그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으려 그래요. 교도소장이 잘 있나 이렇게 창살을 들여다보니까 두 눈을 갖다 찔러갖고 교도소장이 막 뒤에서 자빠지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아 저 아줌마 골치 아픈 사람 저 아줌마한테 맡기라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매주일마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매주일 목요일마다 가요. 그러니까 이 김을련이라는 사람이 소리 쾌락쾌락 지르다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같이 사형수고 받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나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준다 그러나 찢어놓은 어떤 성체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매주일 가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성령에 감동해갖고 성령을 읽다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됐어요. 막 통곡하면서 막 엉엉 우는 소리가 나니까 막 감옥이 깜짝 놀랐어요. 웬일인가 보니까 아 그 사형수가 지금 그 뭐 성책이 있다 저렇게 뒤집어졌다고. 아 그날부터 완전히 사람이 돼갖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목요일날만 되면 어머니 오신다고 목욕을 딱 하고 무릎 꿇고 딱 앉아서 거기 앉아갖고 성책을 펴놓고 예배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럼 가서 그 어머니가 그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매주 목요일마다 어머니 오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날 목요일날 가라 그러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 행사가 있어 오늘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안 갔는데 오후 2시쯤 전화가 딱 왔어요. 김선실 집사님 오늘 형이 집행됐습니다. 어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그날 아침 10시에 김을련 씨를 사형소에서 이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해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급히 서대문 형무소를 하니까 밤낮 그 교도 과장이 형무소 과장이 오면 아이 저 아줌마 따서 다리 꼬고 있던 사람이 그날 따라 턱 오자마자 서대문 견해를 턱 부딪히더니 오셨습니까? 저를 이리 모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 형무소에 있으면서 오늘같이 거룩한 죽음을 처음 봤습니다. 이 김일성 씨가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김일성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간첩을 있다가 넘어와서 이렇게 늦게 예수 믿고 지금 처음 가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마누라 찬송을 부르는데 교도가 다 울음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그 엄숙한 그 거룩한 순간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형 집행장을 현장을 봐서도 사형 집행할 때 다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룩한 죽음을 내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이제 사형 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답니다. 그럼 저 시체는 어떡하나요? 예, 여기서 사형수고 받은 사람은 그냥 저희가 뒷산에 내다가 버립니다. 아이 그 시체 그러면 저희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특별히 시체는 그 우리 집사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교회에 와서 최재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우리 오살의 기도원에 좀 묻어줍시다. 최재철 목사님 오케이. 그래가지고 구루마에 싣고 나와가지고 오살의 기도원에 모여서 지금 저기 묘지에 우리 그분 묘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버님 사업장에 가서 아버님 거래처 손님들 다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 장로님 된 분도 여러 분 있고 아버님 그 사업장 앞에서 구루마를 끌면서 뭐 이것저것 파는 자파상을 하는 사람인데 전도해갖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최소한 10명씩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 갑자기 작아졌는데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100명에서 150명 등록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 있는 것이고 보받은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충만하고 보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성령충만한 다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절에 그가 두루다니치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케냐에 가보니까 이번에 조영규 원로 목사님 1993년 케냐성에 30주년 기념 성회를 갔었는데 30년 전에 제가 가서 그 일주일간 성회할 때 이틀간 말씀을 전했고 원로 목사의 마지막 날 이틀 말씀을 전했던 그 케냐에 제가 다시 갔는데 그때 30년 전에 케냐 한복판에 키베라라고 하는 한 70만이 사는 비민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60년대 가장 힘들게 살 때 그때 비민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냐고 수도 없고 집 번지도 없고 그냥 판잣집만 가득 있는데 길도 좁고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없고 상하수도가 다 없으니까 그냥 땅을 파고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폭우하고 비가 오면 또 오물이 다 나와서 그냥 오물천재가 되고 그런 더럽고 정말 못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 동네가 키베라라고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나라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에 지나고 난 후에 이번에 가보니까 아직도 똑같이 있어요. 숫자만 150만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경찰도 안 들어갑니다. 워낙 거기를 들어가면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목숨을 잃기 때문에 거기 경찰도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게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범죄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그들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220만 다문화 가족들, 3만 5천 탈북자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해마다 쪽방 전해 가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너 먹는 거 갖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케냐 키베라라는 데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는 거라고서는 그저 옥수 가루 내가지고 그걸로 쪄먹는 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대한 먹을 것은 제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진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 것입니다. 말씀만 가서 예수 잘 믿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질병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병자들을 데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아니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요.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이틀 만에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렸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고 살 것이 없다고 땅에 묻습니까? 어디 갔다 맡기기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이를 그 태어난 아이를 죽입니까?
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 조금만 돌봤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여러분, 아이가 지금 태어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지금 재앙이 왔는데, 태어난 아이조차도 죽이는 이런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요즘 강아지를 갖다 함부로 학대해도 벌금 문다고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갖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산채로 묻어 죽이고,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다시 주의 사랑을 들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 실천을 넓혀서 온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절반 정도 예수를 믿어야 남북 통일될 때 북한을 변화시킬 싸우니, 주님이여 이제부터 강력한 부흥운동, 사랑시천운동, 성의운동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변화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문제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병든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 영혼들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많은 병든 자, 어려운 자를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을 실천하여 위대한 하면서 이루는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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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잘 일어나.